제3장 직업정보론입니다. 자, 제1절부터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세 가지를 쓰시오. 알다시피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민간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써라. 하지만 여러분들 밑에 알짜 팁 보시면은 민간 정보 특징 내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한 다음에 복습 차원에서 한 3개 정도만 좀 참고 삼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물론 5가지 있지만 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도 5개 정도 해놨고요. 이 정도만, 이 정도, 여기 중에서 3개 정도만 골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잘 안 냈거든요. 지금 좀 나올 법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공공직업정보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이거죠? 공익적인 목적으로 생산되어 제공된다. 자, 2번,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생산 운영됨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죠, 이거요. 무료로 제공된다. 요것만 써도 돼요. 그러면 앞에 거를 요것만 쓰기 좀 짧다 느낀다면은 요걸 다 내비두고 그냥 공공직업정보는 쉽게 하는 거예요. 2번 공공직업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3번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제공된다까지만 쓰면 돼요. 또한 장기적인 계획 및 목표에 따라 정보 체계의 개선 작업이 가능하다 해서 여기까지, 그죠? 3번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전체 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직업 또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5번,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다. 여러분들, 자,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죠? 이렇게 4개 중에서 3가지만 골라 하시고, 여기서 요거 한 다음에는요, 민간은요, 골라서 했던 3개의 그 반대적인 개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요거 1번 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알짜 팁도 1번을 하시고, 2번이면은 2번.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요, 무료다. 그럼 똑같이 얘는 유료다니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이면 3번끼리 이렇게 골라서 3개씩 해두시면은 공공을 내든 민간을 내든 무조건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빈도수는 조금 약합니다. 출제 빈도는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근데 의외로 이렇게 몇 개 써라. 요것이 의외로 1번보다 더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자, 고용 정보를 미시 정보와 좁은 의미죠. 거시 정보, 넓은 의미죠. 나누고 각각 두 가지씩만 적으시오. 물론 굉장히 많아요. 뭐, 10개 적으라고 해서 10개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외우지 못해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니까요. 좁은 의미의 미시 정보는 구인구직 정보, 훈련 정보, 임금 정보, 자격 정보 등등등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있죠?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를 써도 되지만은 조금은 약해요. 붙여가지고 그냥 구인구직 정보, 그런 다음에 임금 정보 내지는 자격 정보 세 개 중에서 하나 쓰고 뭐 요거든지 두 개만 딱 두 개만 외우시고요. 자, 넓은 의미의 거시 정보는 노동시장 동향, 인력수급 정책, 고용 전망 등등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고르세요. 두 가지만 각각 두 개씩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굳이 세 개씩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을 잠깐 보세요. 3번 보시면은 자, 직업정보 수집 과정 4단계잖아요. 1차 필기 시험 때도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제대목수. 뭐라고요? 제대목수. 직업분류 제시하기.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직업정보 수집하기. 제대목수.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저 목수하랍니다. 그랬죠. 제대목수. 요거 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자, 2. 한국직업사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 정보가 이렇게 1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가지를 쓰시오. 의외로 잘 나옵니다. 1차 필기시험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제 강의 듣겠다면요, 솔직히 외우지 않아도요, 조금만 한 생각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공부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그죠?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육체 활동,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자격 면허, 11번과 12번 기능과 빼고요. 빼고. 아니면 13번, 조사 연도. 그런데 의외로요, 11번과 12번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자, 직업정보론의 2장이 뭐죠? 2장이 한국표준 직업분류. 한국표준 산업분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표준 산업분류, 한국표준 직업분류에다가 그때다가 코드자만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기 때문에 안 해요. 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거를 외우든지 간에 이 중에서 6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뭘 하라 소리는 하기 애매해요. 골라서 6가지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이건 좀 빈도수가 조금 약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지금쯤이면 좀 나올 때가 안 됐나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2번.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 직업정보 중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직무 기능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돼 있죠.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정규 교육입니다. 각각 1, 2. 숙련 기간도 1, 2. 직무 기능도 1, 2. 이렇게 두 가지 시켜놨습니다. 정규 교육. 1번. 이렇게 다 쓰면 정말 좋겠는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줄여가지고 말은 되게, 의미는 의미 있게 말 되게, 핵심 내용 들어가 있도록 짧게 줄일 겁니다. 1번.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여기 보세요. 다 지워주시고 정규 교육 해놓고요. 1, 2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1. 정규 교육 해놓고 점점 해놓고 딱 쓰면 돼요. 옆으로. 왜? 이렇게 쓰면 오히려 또 헷갈려요. 쭉. 제가 정리한 것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부터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요겁니다.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쓸 때 1. 정규 교육 해놓고 점점 옆에다 쓰는 거 이렇게요.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정규 교육 수준을 6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됐죠? 분류하였으며, 독학 검정고시 등, 했죠? 독학 검정고시 등 해놓고요. 등을 통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줄여가지고, 이거, 도 포함된다. 다시 한번. 정규 교육 수준을 6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독학 검정고시 등도 포함된다 하면은 말 되죠? 핵심적인 내용 다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방금 동그라미 1번과 2번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점점 해가지고 한 줄 다 쓰는 방법이 있고, 에이, 난 그냥 줄일지라도 1번 위에 거 쓰고 2번 위에 거 쓰고 요 아래 2번에 쓰고 이렇게 할래 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써도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하여튼 1번, 2번을 표시해 쓰든지 한 줄로 그냥 다 쓰든지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숙련기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줄일게요. 이렇게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요건 빼도 되겠죠. 이수한 후 이렇게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기까지 됐죠?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번.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빼세요. 요거.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가로바는 거요. 3번 직무기능.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이렇게 자 직무기능 직무기능이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맺는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하면 되겠죠. 저는요 1번에 여기 1번 2번 2번에 1번 2번 3번에 1번 정도만 쓰면 저는 된다 그래 봐요. 2번이 저 외우기 어렵지 않지만 양이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지만 자 직무기능에서 2번까지도 외워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되 2번까지 외우기에는 버거워 그러면은 2번은 3번은 직무기능은요 1번만 그냥 해서 요것만 정리해도 거의 뭐 만점 가까이 줄 겁니다. 어차피 6점 만점에 우리는 4점에서 5점 맞기 위한 전략이니까요. 자 2번 세 가지 관계 내에서의 배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단순한 것에서 차츰 복잡한 것으로 향하는 특성을 보여주지만 그 계층적 관계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양은 많아도 막상 외우려면 외울 수 있습니다만은 같이 2번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의 좋지만은 나는 그냥 2번을 빼고 그냥 1번만을 쓸래요 하는 분들은 그냥 1번만 써도 큰 무리는 없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너 많이 쓰려고 많이 외웠다가 다른 것도 못 쓰느니 쓸 만큼만 딱 정리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합격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을 하려면 4번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할 건데요. 5번 아래의 표는 특수교육교사의 직업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표의 숙련기간의 의미와 작업 강도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요거는요, 여러분들, 자, 숙련 기간하고요, 작업 강도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숙련 기간이 여기 뭡니까? 바로 1년에서 2년이죠, 그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잖아요. 자, 잘 보세요. 숙련 기간은요, 자, 1부터 9까지가 있지요, 그죠? 숙련 기간 1, 2, 3, 4, 5, 6, 7, 8, 요거잖아요. 위에 거 두 개, 아래 거 두 개. 그죠? 그래서 약간 30일. 약간만 하면 수준 1. 숫자가 높을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30일 정도 해야 할 수 있는 것 수준 2. 자, 3은 3이니까 3월. 그죠? 여기 30일 초가 3월 이하니까요. 자, 요거 뭐냐? 무조건 곱하기 이하라. 곱하기 2. 3이 6월. 뭡니까? 3월 초가 6월 이내. 그러니까 뒤에 가는 거예요. 6월 이내.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 12월은 1년이 1년. 6월 초가 1년 이내. 그죠? 곱하기 2. 2년이죠? 1년 이상 2년 이내. 또 곱하기 2죠? 4년이죠. 2년 초가 4년 이내죠. 그죠? 자, 이게 뭐죠? 1년에서 2년이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순중이잖아요. 여기 1년 초가 2년 이내 이거잖아. 순중이잖아. 순중. 그래서 그냥 요까지 하면 돼요. 10년 이하 10년 초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요거는 수준 6이구나. 그럼 숙련 기간이 자 1에서 2년 해놓고 요거는 아 1년 초과 2년 이하 요걸 말한 것이므로 어디요? 요거 수준 6에 여기 수준 6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것이다. 자 됐고 이제 자 요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4번 문제처럼 4번에 작업 강도가 다섯 가지를 요거는 그냥 내용 불문하고 다섯 가지를 써라 했으니까 쓰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내용까지도 일단은 알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김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시험 때도 공부했듯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보통 여기 이제 보통 있고요. 보통 한 칸 들어가서 가벼운 이렇게 가벼운 여기 가벼운 내려갔고 이거는 아주 가벼운 여기 가요. 가볍다 그다음 무겁다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힘든 그다음 뭐죠? 아주
힘든 아힘 이렇게 돼요. 아주 힘든 해놓고 보통은 뭐라 그래요? 보통은 기억납니까? 보통은 마트 가서 그죠? 남녀 불문 20kg짜리 쌀은 들었다가 내린 거예요. 들었다가 카트기에 내릴 정도는 돼야 보통 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kg을 들어 올리고 반 10kg은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빈도는 그러니까 마트 가서 10kg짜리 쌀 사는 사람들은요 한 번 쌀을 들은 다음에 바로 카트기에 내린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몇 번을 해서 카트기에 내려야 보통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웃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벼운은 뭐냐? 가볍다. 뭔가 이런 물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 몸이 팔팔해. 그래서 팔팔하다 8kg. 8kg은 들어 올리고 반. 4kg은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빈도론. 아주 가벼운. 이거 나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운 것도 못 들면 나가서 죽어야지. 그렇죠? 죽을 사자. 4kg. 4kg은 들어 올리고 2kg 더 이상 없는 거니까 장부 후두고 줄여가지고 장부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하면 돼요. 다 쓰지 말고 장부 등을 장들운 할게요. 장들운 장부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힘들은 배 옆에 40kg죠. 40kg을 들어 올리고 반 20kg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아 힘은요 힘들에다가 이상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40kg 이상을 들어 올리고 플러스 20kg 이상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자 여기 뭘 말했죠? 자 작업 강도 의미인데 여기 작업 강도가 보통이다 그랬으니까 요걸 말하고 요걸 그죠? 20kg을 들어 올리고 10kg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하는 김에 같이 하세요. 뭘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업 강도의 의미, 작업 강도는 보통이므로 자,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들운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는 과거에 그냥 다섯 가지, 요거 아주 가벼운, 보통 힘든, 아주 힘든, 요것만 써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방금 이 문제처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요렇게 내면서 아시겠죠? 아니면은 이 중에서 뭐 보통이든 뭐 가벼운이든 힘든, 딱 세 가지, 최소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다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숙련기간은요. 요거 공부할 때 또 뭘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 1부터 9까지 하나하나 저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꼭 정리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우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위해서 지울게요. 6번. 한국 직업사전에 부가 직업정보 중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 네 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어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 들어올림, 잘 봐세요. 물건 들어올림, 옮깁니다. 갔죠? 예. 운반, 내 앞에 있는 물건을 쭉 멀어진다, 밈, 가까이 한다, 당김, 요겁니다. 네 가지를 먼저 물으면 안 되겠죠?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입니다. 하지만 여기, 밈하고 당김은 요거는요, 똑같은 거니까요. 요 단어 한 글자. 요 글자만 빼면은 당김이죠. 자, 그러면 들어 올리면 뭐냐?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책을 들어가지고 책상보다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상보다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그죠?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요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 그죠?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입니다. 운반은요 가벼운 건 손에 들고 갈 것이고 손에 들기 뭔가 좀 무거운 건 팔에 걸 것이고 팔에 걸기 너무 무거우면 어깨에 맬 것이고 팔에 손에
팔에 어깨 요겁니다. 자, 물체의 힘을 손에 들거나 또는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그죠? ASB로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이다.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밈. 자, 이게 민 거예요, 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있었죠? 쭉. 여기있습니다. 밈. 당김, 요거죠. 밈.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반대쪽, 나하고 먼 쪽이죠. 힘을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 가로하는 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김은 뭐냐? 밈에서 반대란 글자만 빼면 똑같아.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쪽으로 반대 빼고 가한 반대 빼고 가한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7번 책의 7번 잠깐 보겠습니다. 위험 내재 5개 써라 돼 있죠, 그죠? 물론 이것도 1차 필기할 때 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면서 강의한 적 기억이 납니다. 전기적 위험, 기계적 위험, 방사선 위험, 폭발의 위험, 화상 위험. 아시겠죠? 전기, 기계, 방사선, 폭발, 화상. 5개 정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겠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